자, 오늘 찍은 영상은 마크 포켓몬 모드를 가져와 봤고요. 저번 회차에 제가 옆 지방에 가서 다이맥상 거래 왕을 맞고 여기 있는 실버기를 손에 넣었죠. 과연 이번 회차에는 어떤 일이 있을지 저와 같이 알아보러 갑시다. 일단은 저번 회차 미션 보상으로 메모리를 다 얻을 수 있었는데 일단은 이 정도만 꺼냈어요. 안 쓰는 속성도 있기 때문에 대신에 그만큼 럭키블럭을 5개 정도 꺼냈습니다. 마트보란나랑 그 다음에 포켓몬 좀 꺼내고 아르세우스, 가이오가, 그란돈, 유령 능자 멍피. 일단은 상큼하게 럭키블럭 5개 까고 가볼까? 여기서 전설의 포켓몬 뜨는 거 아니야? 자, 두 번째! 불화살빈, 이기어르, 포푼이라? 아, 망했어. 럭키블럭에서 좋은 포켓몬 뜨는 거 맞아? 맨날 럭키블럭 레이스에서만 좋은 포켓몬 뜨고 안 뜨는 것 같아. 어? 사바나 마을 아저씨인데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어제비님, 큰일입니다. 저희 마을 불태운 레시라무가 정글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많은 포켓몬이 살고 있는 정글이 불타면 그 피해는 상상도 할 수 없을 텐데 어제비님, 레시라무를 막아주세요. 라고요? 그때 내가 레시라무 물리치지 않았나? 그 레시라무가 이제 다시 정글 지역에 나타났다고 하는데 정글 지역은 우리 마을이랑 굉장히 가깝거든요? 바로 옆이죠. 허허. 야, 근데 정글이 타면 요게 다 탈 거 아니야. 우리 마을에도 피해가 크겠다. 저희 마을에 피해가 안 온다면 무시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막으러 가야겠군요. 일단 정글로 가봅시다. 정글은 굉장히 가깝죠. 여기서도 내가 뮤를 잡았었지. 추억이 새록새록하네. 일단 여기에 레시나무가 있다는데 어떻게 알고 찾냐? 정글은 뮤 잡을 때도 느낀 거지만 나무가 너무 많아서 뭐 찾기가 힘들어요. 그냥 힘든 것도 아니고 엄청 힘들어. 생각해보니까 정글에서 카푸 시리즈 수호신이 나오지 않나? 그 수호신 포켓몬 다 뭐하고 있는 거야? 어때요? 뭐야? 카푸 꼬꼬꼬기잖아? 너 여기서 뭐해? 뭐야? 너도 이 정글을 태우려는 사람과 한패냐? 수호신으로서 용서 못한다. 덤벼라! 아니 오신데! 뭐야? 전출라를 내버렸네요? 돼지힘? 아! 안 아프죠? 막냐! 카푸 꼬꼬꼬은 전기 타입 위주로 쓸 테니까 대제 힘이면 끝장나죠. 와, 바로 주인공 나왔다. 큰일 났다. 대제 힘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지! 그래도 나름 창조주 포켓몬인데 대제 한 번 더? 아니야, 대제 플레이트를 썼으니까 심판의 몽신 알려도 되겠다. 아, 부유과. 아, 부유라니? 신속! 그렇지! 안동부리기 신속! 그렇지! 그란돈 내보냅니다. 불대 문자. 그렇지. 그 다음에 마지막 다네칼 빵이야. 아, 너무 쉽고. 가만보니 넌 그럴 짓을 할 사람처럼 보이진 않는군. 그 녀석은 정글 어딘가에서 정글을 불태울 작전을 세우고 있을 거야. 가서 막아줘. 라고요? 라면서 자기가 막을 생각을 안 하네 이 녀석. 정글 어딘가는 좀 너무하지 않냐? 개넓은데? 정말 개넓어요. 근데 이 정글 어딘가에서 레시람을 찾으라고? 레시라무가 그나마 덩치가 크니까 찾는 건 어렵진 않지 않을까? 그래서 찾았습니다. 레시라무 이 녀석 마을에 이어서 여기까지 불태우려고. 안 되지. 이 사람은 뭐야? 뭐야 너? 이제 막 정글을 불태우려 했는데 범화방. 어? 거꾸로 하면 방화범. 아! 이 녀석이다. 나는 불타오는 걸 보는 게 정말 좋아. 막으려... 그래 보여. 막으려 해도 소용없어. 나에겐 어떤 사람이 준 레시라무가 있거든. 레시라무는 완전히 나에게 조종당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럼 레시라무 저 녀석을 막아. 일단은 여기 있는 레시라무랑 싸워야 될 것 같은데 실버디한테 페어리 메모리를 착용시켰으니까 드래곤 타입인 레시라무를 쉽게 이기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멀티어택 어리머니. 아, 겁났어. 말이 돼. 가라 류령 리자몽, 너의 힘을 보여주어. 아게파동. 와, 원금 났어. 안되겠다. 아르세우스 너밖에 없다. 심판의 뭉침. 땅 타입이기 때문에 아르세우스 레시라무 잘 막을 거예요. 잘 막진 못하네요. 그래도 딸피까지 만들었어. 좋아. 아, 괜찮아. 저번처럼 레시라무 한 마리 물리치면 되겠죠. 가라 가요가 하이드로 퍼프 해치웠나. 막이야. 뭐야, 각성 레시라무? 레시라무 눈이 빨개졌는데? 어, 그래도 하이드로 펌프에서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아, 용서. 아퍼. 아, 그렇지. 단단하다. 단단해. 우란피도 못 갔네. 피 반도 못 갔네요. 그래도 괜찮아. 하이드로 펌프 한 번 더. 아이고가.
그란도 너를 빌어 안에 칼. 아 효과가 별로인데 왜 저래. 그렇지. 어우 겨우 잡았다. 와 녀석 레시라무 버리고 튀었어. 아직도 눈은 빨갛네 레시라무가. 아직 각성이 안 풀린 건가? 야 이봐 레시라무, 너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차라리 조종 나가는 거 말고 나랑 같이 가는 게 어때? 그러니까 한번 배틀 걸어보고요. 일단은 멀티할때 간망에 죽진 않겠지. 그래도 전설인데. 그렇지. 어 한 대 더 때려도 된다. 와 레시라무 내 동료가 되라고. 아 아파. 자 하이퍼볼 던져줍니다. 하나 둘 셋. 아 바로 동료가 되고 싶어 했던 거죠 이거. 기가 막히죠. 뭐야 원티에 깔끔하게 이렇게? 이 레시라마보도 조종당하는 것보단 나랑 같이 몸을 떠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이제 PC에 박아서 안 꺼낼 건데. 일단 레시라마 어딨어? 여깄구만. 그러면 레시라무가 잠깐 너희들 들어가 있어봐. 여기는 큐레무의 합체를 풀고 이걸로 풀면 됐었지. 그렇죠. 큐레무랑 레시라무를 합체하면 어떻게 될까? 네. 뭐야? 아우 화이트 크림이 된 거야? 가려져서 안 보였어. 와 멋있어. 반반 무만이. 위에는 얼음과 불꽃의 약간 복합적인 느낌이 들고요. 능력치나 봐볼까? 근데 얼음 드래곤인 건 똑같네. 홀드 플레어. 모든 것을 얼려버리는 거친 냉기로 화상 상태로 만들 때가 있다. 오 스피드 등과하고 방어력 감소하고. 오 이것도 좋. 이건 나쁘지 않은데. 오 블랙 큐레무 보단 쓸만한 것 같은데. 근데 늘 자력기가 두 턴 후에 발동하는 게 너무 아쉽다. 차라리 먼저 때려받고 못 움직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라서 좀 아쉽네요. 근데 실버디가 확실히 진짜 전설의 포켓몬끼리 싸울 때는 강한 힘을 못 발휘하는구나. 레시라무한테 한 방에 죽을 줄은 몰랐어요 아무리 그래도. 아 참 그러고 보니까 그러면 레시라무를 막아달라고 했던 카푸꼬꼬꼬는 어떻게 됐지? 한번 보러 갈까요? 이쯤 어디 있었을 텐데. 저기 있다. 이봐 카푸꼬꼬꼬 레시라무는 해결됐다고 안심하라고. 그랬더니 포켓몬 개많이 날아다니네 해결되니까. 뭐야 진짜 위험해서 포켓몬이 숨어있었던 건가? 갑자기 많이 보이죠 포켓몬들이. 오 레시라무로 막아줘서 정말 고마워. 고마움의 표시로 선물을 주고 싶은데 옆에 상자에 있으니 가져가. 너가 가진 구슬과 조합하면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옆에 상자? 어? 상자가 있네. 불꽃 천둥 물에 돌려. 어 이건 쉽게 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도. 근데 제가 가진 구슬과 조합해보라고 하네요. 어? 얼어붙은 영혼의 보주, 정적의 영혼의 보주, 물의 영혼의 보주. 뭐야 이거? 영혼의 보주란 게 나왔는데 반투명에 비쳐 보여. 어, Hello there. 앞으로 이 375마리의 영혼을 더 모아야 된다. 이건 나중에 알아가 보자고요.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꾹꾹 눌러 주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유바. 아참 그리고 제가 마인크래프트 포켓몬 모드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궁금해하시는 아재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의 번외 영상으로 이건 영상으로 만들어봤자 엄청 짧을 테니까 이렇게 짤막하게 쿠키 영상으로 넣어놓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미션을 뽑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랜덤으로 미션을 추첨해서 뽑습니다. 오늘 올라온 이 미션이 뽑히게 된 미션인데 그러니까 오늘 미션은 제가 저번에 올린 고래왕 영상에서 미션을 뽑아오는 형식이거든요. 거기서 미션을 뽑아오면 이제 기획을 해야겠죠. 레시라무를 잡아달라. 레시라무를 어떻게 잡을까. 그래 레시라무 저번에 내가 폭장고 물리치고 안 잡았으니까 레시라무를 이번엔 우리 마을에 쳐들어오게 하자 라고 해서 레시라무를 소환해주고요. 그에 맞는 그 이야기를 꾸며내기 위해서 NPC를 소환해서 중. 큰일이야 레시라무가 우리 마을에 쳐들어왔어. 너가 가서 막아. 대충 이렇게 해서 말을 걸면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스토리 증에 따라서 이제 어 그래 니를 내가 레시라무 막을게 해서 여기 있는 레시라무에 와서 막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막는 것도 쉽게 말하면 트레이너에서 레시라무. 레시라무랑 싸우는 게 메인이니까요. 그 다음에 제 레벨에 맞게 적당히 라이너 조절과
이렇게 뭐 능력치 세팅까지 다 맞춰주고 나면 기술하고, 이건 트레이너랑 싸우는 거지 레시랑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해놨던 투명 포션을 뿌리게 돼서 여기는 트레이너만 은신 상태에서 레시랑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게 하는 겁니다. 대충 이런 형식으로 스토리를 진행시켜가지고 완성된 게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보고 계시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무리 지금도 가끔 댓글이 달려오고 있어요, 주작하지 말라고, 상황극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재밌게 보시는 마인크래프트 컨텐츠가 완성됩니다. 그럼 진짜로 유박!